자, 방금 이제 우리가 풀어야 될 문제들을 좀 이제 골랐지? 그래서 네. 데이터를 받는 동안 잠깐 쌤이 얘기를 좀 할 게 있어요. 먼저 그 식을 세우다. 식을 세우다라는 건 이제 이렇게 된 식을 이제 만들어낸다. 뭐 이런 얘기거든요. 또 이렇게 된 식을 만들어낸다. 근데 식을 세우기 위해서 먼저 돼야 되는 거는 글과 상황이 읽고 이해가 가야 해요. 그래야 이제 거기에 걸맞는 식을 만드는 일을 할 수 있거든. 근데 글과 상황을 읽고 이해하는 게 되게 어려운 일이라니까. 다들 저기서 많이 막힌다고. 그 다음에 이제 식을 세우고 나면은 계산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오히려 계산에서는 우리가 그동안 연습한 게 다 계산 연습이었기 때문에 아마 적응을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은 돼요. 여기는 사실 걱정 많이 안 해요. 읽고 이해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뜨아. 이제 그걸 읽고 이해할 수 있을 만한 사고 능력이 있어야 되고요. 걸맞는 배경의 지식이 좀 필요합니다. 이게 필요해요. 사고력, 배경 지식. 뭐 그냥 기타 등등 다른 것도 더 있을 수 있겠지만 눈에 띄는 건 이런 겁니다. 배경 지식이란 뭐냐면 미리 뭘 좀 아는 게 있어야 읽고 이해를 하든지 말든지 난생 처음 보는 걸 어떻게 다 알아들어 뭐 이런 느낌이 날 때가 있거든. 그리고 분명히 쉬운 걸 얘기했는데 사람이 이제 자기가 알고 있는 거와 지금 얘기 들은 거 사이에 알아서 이렇게 생각하는 힘이 좀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단순히 이런 게 아니잖아 지금. 뭐 애플은 사과야 뭐 이런 단순 암기가 아니라고요. 이런 식이 아니고 사과가 이렇게 돼 있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그럼 추측하잖아 사람들이. 누가 한 입 베어 물었나? 벌레 먹었나? 땅에 떨어져서 썩은 건가?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런 이야기를 지어내는 능력 사실은 그 정도까지는 와야 돼요. 그래서 누가 뭘 얘기해. 뭐 둘이 같이 걸었어. 둘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출발했어. 뭐 설탕을 뺐어. 그러면 그럼 어떻게 되는 걸까? 이 생각이 나야 되는 거거든. 그 추측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것도 소설이 아니라 사실에 걸맞는 현실적인 추측이 필요한 거죠. 뭐 문학이 아니니까. 문학이야 뭐 그런 거 있잖아. 잠수복 없어도 물속을 마음대로 다닐 수도 있겠죠. 문학이니까 상상은 좋은 거예요. 예술에서는 그런 건 오히려 더 괜찮을 수 있어요. 마음껏 상상하는 거. 근데 수학에서는 뭘 반영한다? 아니, 요 문제를 푸는 동안에는 사실 수학도 좀 꼭 그런 건 아닌데 아무튼 일단 우리 수학 시간에는 꼭 좀 현실에 잘 맞는 생각이 좀 일어나야 돼요. 예. 이제 무슨 얘기인지는 하나씩 좀 풀어보면서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있나? 압축 풀기. 아이고, 많다. 네, 시작합니다. 이제 그거를 연습할 수 있는 문제들을 하나씩 좀 볼게요. 띵. 이거 아까 한 거잖아. 요거는 빼고 두 번째. 네. 현재 아버지의 나이는 48세, 아들의 나이는 12세 이사이다. 아버지의 나이가 아들의 나이의 3배가 되는 건 몇 년 후입니까? 자, 글을 읽었죠, 우리가. 약간의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요. 여기서 필요한 지식은 나이는 만약에 아버지가 한 살이 뿅 올라가면 아들도 같이 뿅 올라가지 않을까요? 만약에 아버지가 두 살이 더 늘어났다면 아들도 두 살은 늘어날 것 같아. 이게 그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나이는 그런 거야. 나이에 대한 배경 지식이 있으니까 이제 한번 가볼까? 48세의 아버지도 12세의 아들도 나이가 같이 늘어만 간답니다. 그래서 여기는 아버지의 나이가 아들의 나이의 몇 배? 3배. 아들의 나이의 3배가 아버지의 나이다. 하고 식을 세운 거예요. 끝. 이 식이 근데 좀 납득이 가니? 나라도 저렇게 했을 것 같아?
뭐 이런 이제 공감이 이제 필요하고요. 그 공감이 되기 전에는 모르겠어. 뭐그 하고 싶은 얘기 다 하세요. 이게 이상해요. 저게 이상해요. 뭐 이게 괜찮아요. 저게 괜찮아요. 이렇게 하고 싶어요. 저렇게 하고 싶어요. 다 해보는 게 좋아요. 그렇게 해서 최대한 나랑 수업할 때는 그런 간접적인 경험을 많이 하는 걸로 할게요. 이게 이제 계산해야죠. 그럼 48 더하기 x는 36 더하기 3x이고요. 3x랑 x랑 계산하면 2x이고, 36이랑 48이랑 계산하면 12니까 x는 얼마? 6입니다. 이제 해석하는 거야. 아, 몇년 후라고요? x가 6이 나온 걸 보니까 6년 후라고 말하면 될것 같아. 그래서 최후에는 이제 내가 얻은 이 결과를 잘 해석해서 적어 놓으면 됩니다.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사실은. 내가 계산을 뭘 했는데 설명을 못 하겠어? 그럼 모르는 거 아닐까 의심해 봐야 돼. 나도 모르게 계산은 할수 있거든. 내가 뭘 하는지 모르는데. 근데 그건 우리가 하고 싶은 게 아니야. 됐나요? 네. 이것도 한번 가죠. 한개 500원 하는 초콜릿, 100원 하는 사탕 합해서 20개를 샀다. 초콜릿과 사탕 합쳐서 몇개 샀다? 20개. 자, 초콜릿 얼마? 초콜릿은 얼마짜리? 500원짜리. 다음에, 사탕은 얼마짜리? 100원짜리. 그래서 합쳐서 20개인 건 알겠는데, 초콜릿이 몇 개인지 잘 모르겠어. 끝까지 모르겠어.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초콜릿은 잘 모르겠다. 그럼 사탕은 몇개 살게? 20개에서 초콜릿을 뺀 만큼이 사탕일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자, 근데 돈 계산해야 되니까, 500원씩 낸 거죠? 여기는 얼마씩 냈죠? 100원씩 낸 거죠? 그 둘을 서로 어떻게 한다? 더해주면 내가 얼마 내야 돼? 3,600원 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자, 이게 식이 나온 거고요. 식이 나왔으면 뭐 계산은? 당연히, 예, 잘 돼야죠. 그동안 연습한 게 있으니까 500x 더하기 2000 빼기 100x는 3600. 자, 이따가 x 한번 구해주세요. 네. 만약에 내가 x를 구했다고 칠게요. 그럼 x의 의미는 뭘까요? 그래. 계속 얘기해봐. 뭐? 초콜릿의 숫자. 그렇지. 초콜릿 개수인 거예요, 사실은. 이 사람이 초콜릿 몇개 샀냐고 물어봤죠. 아, 그럼 초콜릿은 이렇게 산게 맞아요. 그럼 사탕 몇개 샀는지도 말해줄 수 있는 거야.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결과를. 끝까지 긴장을 놓지 말고요. 계산하면 끝이 아니고 내 계산이 뭔지 해석할 수 있어야 진짜 아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싶구나. 자, 그럼 이제 다음 종류의 문제로 좀 넘어가서 생각하는 법을 배워보도록 합시다. 자, 이번에 아까랑 조금 달라. 어떤 수의 5배에서 3을 뺀 수는 어떤 수의 2배보다 그만큼 크다. 되게 싫어하는 문장 중에 하나거든, 다들. 어떤 수의 5배에서 어떤 수의 5배에서 3을 뺀 수. 3을 뺀이 수는 5x-3은 어떤 수의 2배보다 어떤 수의 2배보다 9만큼 더 크다. 끝. 아이고, 어떠니? 그냥 그대로 읽었어요. 그래서 어떤 수의 몇 배? 어떤 수의 네모네모 배는 이제 어떤 수에다가 곱하기 네모를 하는 것이랍니다. 알겠습니까? 자, 계산은 좀 한번 이따가 하는 거좀 보여주세요. 10의 자리에 숫자가 2인 두 자리에 자연수가 있습니다. 이 말을 읽게 되면요. 우리는 자, 1의 자리와 10의 자리가 뭔지를 생각합니다. 10의 자리가 2. 다른 얘기는 없지. 그럼 1의 자리는 x. 자, 이건 속으로 생각은 할수 있는데요.
표현할 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표현할 때는 실제로는 20 더하기 x로 고쳤습니다. 뭐라고요? 20 더하기 x로 고쳤습니다. 이게 진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그 13은 10 더하기 3이다. 52는 50 더하기 2이다 얘기를 하잖아. 그거랑 똑같은 거야. 자, 10의 자리 숫자와 1의 자리 숫자를 바꾼 수라고 했는데요. 그럼 속으로는 x와 1을 바꾼 걸 생각하지만 실제로 사용할 때는 10x 더하기 2라고 써야 한답니다. 이게 혼란스러워서 그래요. 혹시 내 말이 좀 잘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을 거야. 그러면 그냥 한번 써봐봐. 어떤 혼란이 오는지 경험하고 오면 훨씬 좋아요. 일단 나는 먼저 얘기합니다. 쌤은 혼란을 다 겪어봤고 안 되겠다 싶은 거를 이제 미리 얘기를 요렇게는 생각은 하지만 실제는 그렇게 쓰지 않고 요렇게 씁니다. 이렇게 생각은 하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쓴단다. 그래서 처음 수라는 건 이게 처음 수고요. 이게 지금 1의 자리와 10의 자리를 바꾼 수가 되죠. 그래서 처음 수는 바꾼 수보다도, 아 미안, 처음 수보다 63이 커. 바꾼 수는 처음 수보다 63이 더 커요. 즉 63을 더 키워야 겨우 같아질 수 있대요. 그래서 바꾼 수는 처음 수보다 얼마가 크다? 63이 더 컸었어. 이렇게. 그래서 식을 만들었다. 그래서 일단 식은요, 읽기를 잘해야 나와요. 읽기를 잘한다는 건 읽고 알아듣는다는 거잖아, 그냥. 알아들으려면 이런 지식이 좀 필요하답니다. 안 그러면 읽었는데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몰라서 계산에 실패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 요거는 계속 경험해 보기로 할 거예요. 알았지? 네. 정신 없니, 이거 좀? 약간. 약간? 좋아. 마음 잘 표시해놔. 아이고, 다 얘기해도 되나? 중간에 한번 끊을 수 있으면 끊을게. 학생에게 공책을 나눠주려고 해. 여기까지 어려운 말 없어요? 네. 네, 공책 나눠준대요. 자, 한 학생한테 다섯 권씩 나눠주면 두 권이 남아. 학생 몇 사람 있는 거지, 지금? 아무리 읽어봐도 그 얘기가 보이질 않아. 그럼 난 X라고 할게요. X 사람이 일단 있다 치고. 다섯 개씩 나눠주면 모두 다 다섯 개씩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 사람한테 다섯 개씩 나눠주면 3 곱하기 5. 두 사람이 있는데 다섯 개씩 나눠주면 5 곱하기 2. 여섯 사람이 있는데 다섯 개씩 나눠주면 5 곱하기 6인 거죠. 이해가 안니? 네. 네. 근데 두 권이 뭐 했다고? 남. 아직 더 있대. 두 권이 공책이 더 있대요. 그래서 내가 생각한 이건 공책의 숫자로 생각이 돼. 식을 쓰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여섯 권씩 나누어주면 세 권이 부족하다. 자, 여섯 권씩 모든 사람에게 여섯 권씩 나눠주고 싶었는데 이건 꿈이야. 이건 환상이야.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세 권이 어떻게 하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세 권을 더 뺀 것밖에는 못 줬어요. 근데 이것도 공책수 아닌가요? 어쨌든 이렇게 계산하든 이렇게 계산하든 둘 다 뭘 계산한 거야? 공책을 계산한 거니까 똑같아야 되지. 아닐지 이걸 스스로 생각해서 맞춰야 되는 거야. 아까 말했던 현실을 생각해서 추리를 좀 해야 된다니까요. 이렇게 하는 건 이제 사고력을 가지고 읽는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랍니다. 알겠습니까? 네. 근데 이제 현실이 뭔지 잘 모르겠어.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이해가 안 가. 그러면 식도 같이 안 나와요. 그래서 보통 수학이 어렵다면 독해를 먼저 좀 한번 이렇게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표현하는 능력이 좀 살아있는가. 그 다음 그걸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계산을 끝까지 잘 해내는가. 이게 이제 마지막이죠. 두 명.
사실 독해에는 많은 게 같이 들어있는 겁니다. 읽으면서 무슨 생각했어요? 현실적인 추리를 막 하고 있잖아요. 그게 제일 어려운 거야, 사실은. 두뇌를 종합적으로 쓴다고 그렇게 얘기하셔요. 자, 학생에게 교를 나누어 주고 싶은데, 한 학생에게 4개씩 나눠주면 5개가 남아. 되게 많이 듣던 말투야. 공책 나눠주는 거랑 좀 비슷해. 한 학생에게 4개씩 나눠주면 5개가 남고, 4x 플러스 5. 미안해. 5개씩 나눠주면 좋겠는데, 사실은 4개가 부족했어. 그러니까 이건 비현실이지. 5개씩 나눠주고 싶었으나, 그렇게 못했어. 내가 좀 많이 생각했어. 네, 그거보단 4개가 좀 모자라요. 하지만 아무튼 다귤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귤이나 저 귤이나 귤이 어디 도망가지 않았다면 이게 똑같을 거야. 지금 내 귤의 수를 얘기한 겁니다. 근데 이걸 풀면은 x가 나오거든요. 근데 자꾸 x가 나오니까 답이다 해놓고 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니야, 잘 봐. 귤의 개수 구하라 그랬죠? 근데 우리가 계산하게 될 x는 뭡니까? 학생 수예요. x가 귤의 수가 아니에요. 그래서 학생 수를 구하면 이 x 자리에 집어 넣어서 계산해서 귤의 개수를 구해 줘야 돼요. 뭘 구하라고 하는지 제대로 읽으면 헷갈리는 일은 좀 줄어들 거예요. 알겠니?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너무 힘들진 않았나요? 네. 그럼 이제 주제가 하나 더 있는데, 그일 얘기, 거리 속력 얘기, 그 다음에 그 농도에 관한 이야기 1탄은 여기 다음 비디오에서 좀 하도록 할게요. 잠깐 브레이크 타임을 갖고